안녕하세요. 민식캠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오면서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걸 배워볼 텐데요. 행님이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다 모든 문제를 이제 개념으로 공식 없이 풀도록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그게 되는지 한번 적용하고 또 배워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그리기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왔으면은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연습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5번 봅시다. 그림은 입자의 속도 그래프를 보여준다. 구간 0초에 4초에서의 입자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여기 보면은 VT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AT 그래프, 가속도 그래프만 그려달라 했으니까 원래는 이제 세 가지 그려야 되는데 두 개만 그릴게요. 그냥 간단하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VT 그래프, AT 그래프. 이 VT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죠. 2 이렇게. 그다음에 4초일 때. 자, 행님이 여기 올라갈 때, 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뭐라고 했어요? 미분이라고 했죠. 미분. 이제 이쪽 내려올 때는 적분이라고 했죠. 적분. 그래서 지금 AT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위쪽으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 2초일 때, 0초부터 2초일 때는 어때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상수는 미분하면 0 되잖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끄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1차 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여기 기울기가 2. 이네요, 맞죠?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수가 되죠. 상수함수. 그래서 1인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1인 이런 가속도 AT 그래프가 됩니다. 엄청 쉽죠? 원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연습 문제 초기에는 좀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